마지막인 10회를 찍으러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어디? 헬스장. 짜란. 운동하는 곳. 여긴 어디? 난 살 빼는 곳. 아니야, 우리 몸짱 되려고 왔잖아. 이거. 내가 싫어하는 곳.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기에 너무 무리수고 너무 지났고. 너무 지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이제 활동을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다이어트? 네. 이뻐져야 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몸 안에 독소들을 저희가 빼고 몸 안에 이 해로운 것들을 저희가 빼서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 시즌 2 때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촬영분도 지켜봐 주세요. 크루팝 독하게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날씨나 저희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가자! 가자! 제가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저 변신한 메이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여기서 뭔가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좀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돼요. 뭐 금미 볼살, 뭐 벅지 기대하세요.
여기가 여기가요.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여기만 볼록하게 나와요. 안 쓰니까. 그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위쪽 여기는 뼈가 튀어나왔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옆구리 살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일자예요. 딱딱이. 그거 안 써서 그래. 그냥 굵냐. 한쪽으로만 이런 게 많이 돼 있는 거지. 아 진짜. 그리고 한쪽으로 잘 너가 이렇게 꼬고 있잖아. 진짜 궁금한 게. 그래서 일자 굵기능 돼서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만들 수 있어. 운동만으로도. 만들 수 있어. 진짜요? 만들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운동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운동 전신 운동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항상 전체적 스트레칭을 다 해줘야 돼. 몸에서 전신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오늘 썼던 근육부 있죠. 거기 일자로 쭉쭉 찢어주면서 산소 공급. 크게 세.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운동 시작해 볼게요. 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볼까요? 들은 상태에서 팔 자체는 가슴 옆에다가 두고 시선은 항상 정면을 주시하는. 주시한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을 뱉으면서 그대로 후 하고 밀 거예요. 밀 때 여기서 허리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쭉 꺾여있으면 안 되겠죠. 허리 힘을 줘서 그대로 일자로 서 있어야 돼요. 다시 시선 정면 보고 그대로 들어 마셨다가 자 들어 마셨다가 호흡 뱉으면서 후 후 내릴 때는 천천히 3초 지금부터 10개씩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대로 다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우 나 이거 제일부터 하는데 그렇죠. 허리 해가지고요 아무리 척추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요. 여기 힘을 반드시 주고 그대로 천천히 편 힘으로만 내려갔다가 네 자 그거만 넣을게요. 업 하나 선생님 이거 꺼야 될 것 같아요. 업 둘 좀 쉴게요. 너무 힘들어. 장난 아니에요. 자, 너무 힘들어요. 따뜻해요. 뭔데? 따뜻해요, 선생님. 왜 끄셨어요? 아, 추운데. 자고 싶. 난 너무 추워. 자, 다시 가볼게요. 기구자 모양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힙 너무 뒤로 빼지 말고 앞으로 살짝 밀어줄게요. 다섯. 천천히 들어가시고. 호흡. 다섯. 저 진짜 팔에 힘이 하나도 없나 봐요. 운동 대체제 아니야? 맞춰서 시작. 하나, 후, 셋, 후, 넷, 여섯, 후, 일곱. 최고예요. 진짜 힘들어요. 실제는 호흡 많이 할게요. 네. 진짜 몸짱을 위해서 달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있나요? 할배 아니 여기 할배 아니에요? 아닌가? 누가 나 낚았어. 아. 팔배 등 쪽이 이렇게 근육 발달돼서 두꺼워요. 여기 이거 봐. 이게 뭐야? 진짜 운동이랑 운동은 안 해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자 다시. 네. 선착순 보자.
그래 알겠어. 되게 무거운데? 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한 등을 받는 과 상태에서 자기 몸을 그대로 가슴을 펴고 허리를 자 눈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갈 때 힘이 뒤로 쭉 빠지면서 바 자체가 무릎하고 크게으로 따라서 그대로 쭉 내려왔다가 시선을 빵 쳐서 그대로 내려왔다가 안녕하세요. 오오 뒤에 양말 왜 그래요? 자, 다리 골반 넓이 애들아 집중 자, 골반 이렇게 크지 않아요? 골반 넓이만큼 벌려줄게요 네. 지금 네. 다들 어깨 넓이만큼 벌렸죠? 아, 좋대요? 네, 네 다리 골반 넓이만큼 벌리 네. 자, 그대로 들어가시면서 쭉 내려왔다가 호흡 뱉으면서 그대로 업 근데 다리 펴야 꼽혀요? 다리는요, 자연스럽게 무릎 쓰면서 그렇죠, 시선 정면 보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더 내려올게요 그렇죠, 여기서 호흡 뱉으면서 그대로 서볼게요 업 하나, 그렇죠 네, 쓸 때 너무 파핀하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춤하지 너무 빡쓰지 말고 파핀에 길들여졌어 쓸 때 쭉 내렸다 그대로 업 파핀 그렇죠 내려갔다가 그대로 업 어이 그렇죠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거는 중량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더 무거워서 네, 더 무거워서 네, 지금 자, 빨간색 들고 가볼게요 저... 본인 스스로한테 지금 너무 가벼워요 이게 저 미... 자 어,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더 내려갈게요. 상체 앞으로 숙여서 시선 정면 볼게요. 힙 더 뒤로 빠지면서, 그렇죠. 내려갈게요. 쭉. 안 내려가요. 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무릎을 좀 펴야 되는데. 그대로 업. 업. 그렇죠. 올릴 때 너무 한 번에 그렇죠. 허리가 먼저 더 허리가. 무거운 무게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허리를 다 빼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라고. 이렇게요? 그렇지. 이게 위에서 내 몸이 무릎 많이 꼽을 필요는 없어. 일직선인 상태야. 자, 다시 해볼게요. 몸에 좋아 보인다. 되게 좋아요. 저요? 그렇죠? 저요? 저 좋대요. 이 상태에서 지금 힙이 빠져있죠? 힙이 빠져있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체중이 쏠려있잖아요. 네. 이미 등으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게를. 그대로 업! 이게 원래 등일자야. 업부터 원래 등일자. 업부터 네? 저 몸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옆에서 보니까. 힙업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웃긴데? 네. 그대로 후. 네. 네. 후. 다섯. 업. 여섯. 그대로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집중해서 해요. 기립기나. 둘. 후. 후. 셋. 날아가는 생각으로 후. 네 개. 그렇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기립근이 바로 살아있어요. 앉으면 안 되는데 목이 이렇게 쭉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업, 호흡 뱉으면서. 그렇죠. 네,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으로. 잘 잡아볼게요. 한 명. 선수 나가도 돼요, 지금. 업. 자,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쭉 앉았다가. 그대로 호흡 뱉으면서 훅.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그대로 업. 훅.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발 뒤꿈치 축 떠가지고 후! 그렇죠. 되게 잘한 거예요. 예. 서로 내려서 5분씩만 스트레치만 간단하게 한번 팔벌뛰기 하면 좀 웃기잖아요. 무대 올라가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세요. 이렇게 한 30개만 이렇게 뛰고 나서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훨씬 좋아요. 네. 꼭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가려요. 지금 앉아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거짓말. 지금 진짜 올라가려요.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아니, 진, 아니 진지하게 이 머리까지 너무 어지러워 앉아있어 앉아있어 어떡해요? 진짜 진짜로요 시가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자 다시 나머지 분들은 아름다운 하실 거예요 네. 자 10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준비 시작 5 6 7 그런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로 쭉 이렇게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오, 시원해. 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어, 시원해. 어. 네. 시원해. 지금 해가지고 쭉. 아. 허리 펴고 당길게요. 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스트레칭. 이거 스트레칭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호흡하세요. 최대한. 쉬고 입으로 후. 다시 한 번. 그대로. 아, 시원해. 후. 쭉. 여기 펴볼게요.
여기 피고 해야 돼 항상. 이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슴 피고 이런 식으로 쭉. 아 너무 아픈데. 자 서로 유연성 키워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스트레칭 해줄게요. 자 정면 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상 다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셋, 쭉. 와. 무릎 쪽 닿는다는 생각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와~ 무슨 우리 놀이기구 타는 게 알겠어 제대로. 반대로 손으로 더 쭉 내려가 볼게요.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오 돼지래. 돼지래. 아, 어디 좋아요? 돼지. 그냥 살쪘어요. 이게 돼지냐? 오, 어.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보여줘. 내 방탄지 근육 없애줘야 돼. 넌 지금 여기 할 때가 아니야. 얼굴을 여기다 갖다 대. 볼살 빼야지. 얼굴을 갖다 대. 얼굴을 여기다 갖다 대라고. 내 마음의 상처. 거기를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 왜 상처 주지 마. 언니,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싫어. 지금 엉덩이 해야지. 엉덩이 대. 잘 놀지 않아요, 애들? 어, 한 개그 한번 해보겠다, 뭐. 아, 아이고. 뭐라고 했네? 발브레이션 한 거 다 찍혀 있거든, 지금? 미안해. 아니야, 나는 발브레이션 된다고. 와. 에이. 예. 똑같다, 똑같다. 그래, 한번 다 똑같아. 이거 잡고. 시작. 쉬다 올게요 저도. 아, 나 운동 매트지가 아니야. 다리 11자로 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호흡 뱉으면서 레버 땡기면서 그대로 올려볼게요. 그렇죠. 오. 네. 어때요? 무거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잠깐만 날 것 같아. 날. 안전바 내실. 잠시만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안전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잠시 죄송해요. 네. 자, 앉은 상태에서 또 여기 옆에 그립 잡아볼게요. 그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 올라가, 올려. 다리도 올리지 말고 한번 올리라고. 한번 올리라고. 한번 올리라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머리 운동이에요? 턱걸이.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아유. 내려. 복근 운동. 내가 원하는 복근이다. 한번 앉아볼까요? 네. 힘주면서 후 후불어볼게요. 후. 그렇죠. 자, 이렇게 깊게 인사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스탑. 여기까지만. 자, 그대로 90도로 인사하듯이 쭉 내려볼게요. 자, 뒤에 등 패드 붙이고 뒤에 후드부 있죠? 후드부도 패드 완전 붙인 상태에서. 자, 그대로 후. 뒤에 후드부 붙일게요. 자 뒤로 갔다가 배 힘주면서 배 힘주세요. 계속 손을 버티지 말고 배 힘. 그렇죠. 다시 후 내려올게요. 후 원래 안 되는데 여기 잡을게요. 네.
이게 지금 힘줄지 몰라도 배에다 힘줘가지고 배로 당겨야 되는데 후 당겨볼게요. 하나 둘 후. 그렇죠. 배 힘 주러 갔어요 지금. 손에 힘이 들어갔네요. 그죠. 손은 그냥 단순하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은 자 단순하게 어 됐어요. 팔은 잡고만 있고 배에 힘준다는 생각으로 배를 수축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생각으로 배에 쭉 이렇게 수축감 줘볼게요. 내가 팔에 힘을 줘서 네. 여기는 지금 살짝만 잡아야 돼요. 그렇죠. 허리도 무방비. 아니, 하시... 아니 허리가 안 굽어. 허리도 무방비고 배도 무방비. 네 지금 팔만 완전 긴장 상태죠. 자 그 상태 다시. 그렇죠. 긴장 상태. 목을 잘 쓰잖아. 춤출 때가. 아 춤출 때 목 그렇죠요? 그래요? 못 써요. 이렇게 세. 자, 오, 됐다 됐다. 그렇죠. 이 느낌 그대로 한 번 더 가보자. 그렇죠.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엄마 여기 집중 모든 집중이 여기로 가 있어. 여기 가지 마. 네. 자 힘 풀고 배에다 해. 그렇죠. 이 느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복근 운동이긴 한데 거의 삼두근 운동이 더 많이 될 거예요. 만져보세요 지금. 네, 지금 여기 힘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가려. 턱 좀 턱 좀 가려. 여기 집중해요. 알았어. 빨아들일까 다시 다시. 근데 중요한 건 어디든 운동은 되니까 무슨 하면서 네 어디든 되니까. 네 어디든 되니까. 헛수근 아닐 거야. 그렇죠. 뭐 어디든 좋아지겠죠. 자 다시 올려보고. 여기까지. 아야스 브랜드 나오면 안 되나? 나비. 이 정부인. 얼굴 때리지 마라. 얼굴 때리지 마라. 얼굴은 말. 얼굴 때리지 마. 얼굴 빼고. 내 손이 더 아파. 아까 토할 것 같다며. 근데 어지러워. 근데 방송을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 돼요. 아 뭐야? 뭐 해야 돼요? 준비 시작. 빵. 야. 야 발음 말고. 세율이는 진짜래. 진짜 어떡해요? 아, 때리진 않을 거야. 그것만 줄게. 진짜? 나 때리 봐라. 짧아. 오늘 유산소 할래요? 유산소요? 네. 사이클 타는 거 해가지고 허벅지 사이즈 되게 많이 감소되거든요. 오, 저 할래요. 많이 적용한 것 중에 하나예요. 허벅지 감소대. 원추. 와, 아, 이거 맞는 거 이거 맞나? 나도 해볼래. 이거 맞아? 날다란지야?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방금 뭐야? 안무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 누나? 이건 뭐예요? 안녕. 사람 아니야 너? 아니 방금 춤췄잖아 클럽 춤. 그래서 따라 춘 건데 클럽이 좀 무겁다. 너무 힘들어 세율아 살려줘. 이제 살아. 너랑 나랑 경쟁하는 거야. 이제 3분 된대. 이거 너무 많이 10개만 더 하면 돼요. 어머나 어머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야? 이 노래 무슨 노래야? 되게 좋은데? 잠깐만 뻥 하던 거 하나일 것 같아. 얘를 대박 난다 내가 봤을 때. 누구야? 얘네 있잖아. 요 달려볼까? 내가 됐어 바로 오늘 밤 기다렸어 다 준비는 끝났어 줄렁이 처음 막소리 내 가슴 두근두근 쿵쿵쿵 뭔가 될 것 같은 오늘 밤 이 자리 예배
소절인데요. 티가 좋아요. 나야. 나 멀었어. 이때 저 하이라이트로 춤춰요 혼자. 아 어딨어. 내 가슴 두근두근 쿵쿵쿵 야! 일밤 놀아볼래 나와 함께 놀아볼래 멋지게 놀아줄게 나를 한번 지켜볼래 아니 눈이 빗물에 입이 떡 벌어져 어때 자 달려보 아 뭐 잠깐 오지? 바로 오늘 밤 예! 어머 이 노래 너무 좋아. 프리템 버전. 제로딩 나이트. 자 드디어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첫 운동을 네. 끝냈습니다. 힘들어요. 장난 아니야. 근데 저희 운동이 끝난과 동시에 저희 이제 시즌 트레오빵 TV 시즌 네. 1이 종료됨을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시즌 2에 예뻐진 모습으로, 여성스러워진 모습으로, 섹시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저희 기다려주세요. 우리 시즌1을 소감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한 그런 소감을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저희 크레용팝의 몸매 담당으로서 제가 네? 누가요? 더 열심히 내가 몸매 담당 될 거야. 운동해서 제일 아이돌 중에서 제일 이쁜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가지는 엘린 되겠습니다.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아이돌 S라인 1위가 되는 순간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아이돌계의 베이글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아이돌계 베이글녀 몸매가 베이비하고 얼굴이 글래머스였어요. 아 봤어 우리 누가 그렇게 올렸던 봤지? 누가 그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분 저희 팬분의 어머니가 그 크레용팝을 보더니 베이글녀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베이글녀라고 그러니까 봐봐 얼굴은 빵빵해서 글래머 얼굴이 글래머하고 몸은 유아틱해서 글래머 우리 베이글녀라고. 근데 글래머 그래. 베이글하다 그러니까. 몸매가 글래머하고 베이비. 얼굴이 베이비가 되는 베이글녀 외가 될게요. 기대해주세요. 아니야 처음부터 다 까면 식상해. 우리는 조금씩 벗겨줘야지. 그래 제가 진정한 베이글녀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진짜야. 우리 식스센스 이의 최고의 반전 보여주자. 반전 보여주자. 보여주자. 그래서 저 다음 컨셉 때 배꼽티도 입을 거고요. 꿀벅지로 나타날 거예요. 장난 기대해주세요. 복근 보여드릴게요. 아니 수영복 입고 나왔거든요. 어때요? 뭐 비키니 어때? 가능하겠어? 안돼 언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저는 시즌2 때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날씬해. 사랑해요. 아니야. 살쪄야 돼, 넌. 안녕. 다시 만나요. 바이로. 잘 가요. 바이. 안녕. 사복이 장난 아닌데. 그래.